오늘 입문부터 하겠습니다. 입문은 먼저 문법부터 볼 건데요. if 다음에 한칸 띄웁니다. 한칸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콜론이 붙습니다. 끝에 콜론이 붙고요.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실행 코드를 합니다. 근데 이 실행 코드 보세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실행 코드를 수행하는데 이게 한 줄일 수도 있고 두 줄, 세 줄, 네 줄. 만약에 참일 때 우리 이렇게 볼게요. if 문법을 그대로 쓰면서 할게요. if 그다음에 조건. 만약에 조건이 뭐예요? a가 5보다 크면 얘가 참이죠. 참이면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네 칸을 띄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칸을 띄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제가 편의상 그냥 한글로 작업 1. 하나, 둘, 셋, 네칸 띄우고 작업 2. 네칸 띄우고 작업 3.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여기 네칸 띄우거나, 뭐, 탭을 누르거나,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이거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 근데 웬만하면 이제 네 칸으로 하는 게그 옳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탭이 네 칸으로 설정된 것도 있지만 탭이 컴퓨터 설정에 따라 뭐 여섯 칸이 하나의 탭으로 설정된 것도 있기 때문에 네칸 띄운다고 보시면 돼요. 이네칸 띄운다. 첫째 날 설명했는데요. 이 인덴트, 들여쓰기의 의미는, 보세요. 요 조건이 참이면 전부 다네 칸씩 들여쓰는 것들만 하나의 그룹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작업 1, 2, 3이 전부 다네칸 떨어졌기 때문에 얘가 참이면 작업 1, 2, 3을 수행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뭐예요? 요 조건이 참이면 작업 1과 2를 수행하는 거죠. 이 들여쓰기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요 조건이 참이면 작업 1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조건이 참이면에 해당할 때뭐 우리가 다른 언어 같으면 이걸 뭐예요? 작업 1과 2를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면 이 그룹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띄어쓰기, 들여쓰기. 네 칸으로 같은 그룹으로 구분하고요.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중괄호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 중괄호를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이 들여쓰기가 네 칸인 걸 같은 레벨로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들여쓰기가 네 칸인 걸 같은 레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작업 1과 2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요 조건 참에 해당하는 거는 요렇게 작업 1과 2.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문법을 더 배울 거예요. 뭐냐면요, 거짓일 때도 있어요. 이 조건이 참일 경우는 작업 1과 2를 수행하는데요. 아닐 경우라고 쓸 수도 있어요. else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콜론을 붙이고 하나, 둘, 셋, 넷. 아닐 경우는 작업 뭐, 5. 하나, 둘, 셋, 넷. 작업 6. 이렇게 본다면. 자, 이걸 구분을 할수 있어요. 이 조건이 참이면 작업 1과 2를 수행하고, 아니면 작업 5와 6을 수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업 3은 뭘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작업 3이라는 거는 얘가 참이어도 수행하고요. 거짓이어도 수행합니다. 우리 코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어차피 이 if문 다 수행하고 나면 밑으로 계속 내려와야 되니까 이건 당연히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죠. 얘가 만약에 a가 4가 들어왔어요. 4가 들어오면 여기 4 넣어보세요. 거짓이죠. 거짓이면 어떤 걸 수행합니까? 작업 5, 6,
3을 수행해요. 작업 5, 6, 3을 수행해요. 만약에 참이면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참이면 작업 1, 2, 3을 수행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그죠? 참일 경우는 이게 참이면, 뭐 참인 경우는 뭐예요? 이 7 들어오면 얘가 뭐예요? 5보다 크니까 참이죠. 참인 경우는 작업 1과 2와 3을 수행하겠죠. 만약에 여기 3 들어오면 거짓이 되죠. 요 조건이 거짓이면 5와 6과 3이 수행되죠. 이 작업 3은 참이든 거짓이든 항상 수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뭐예요? 요게 참일 때 한 개의 작업일 수도 있고 두 개의 작업일 수도 있고 세 개의 작업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그룹이라 하죠. 참일 때 이 그룹을 이렇게 두 개를 참일 때 이 그룹, 요 두 개를 거짓일 때의 그룹으로 본다면 다른 언어일 경우는 얘를 뭘로 표시합니까? 중괄호로 묶어줘요. 중괄호 어떤 겁니까?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중괄호로 묶어주겠죠. 이런 식으로 묶어줘요. 하지만 파이썬은 이 중괄호를 쓰지 않습니다. 파이썬은 이 중괄호를 쓰지 않아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들어쓰기죠. 참일 때는 이렇게 네칸 들어쓴 요거, 요것도 네칸 들어쓰니까 이 두 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거짓일 때도 요 else 다음에 네칸 띄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네칸, 5번, 6번도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괄호로 묶지 않고 들어쓰기로 구분한다. 이게 중요하죠. 뭐 물론 포문이나 다른 명령문을 쓸 때도 뭐 함수를 만들 때도 이 들여쓰기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어떤 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나면 책 진도야 뭐 쭉쭉쭉쭉 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그 if문, if 한칸 띄우고 조건이 참이면 실행 코드 1, 실행 코드 2, 3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와 만족하지 않을 때를 나누어 코드를 실행하는 조건문을 우리가 if문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하는 거죠. 이 조건이 참일 때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 조건이 거짓일 때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if문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예문이 있는데 이거를 뭐 직접 코딩할게요. 여기 우리 이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콘솔에서 안 한다 했죠. 우리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파일, 뉴 파일 해가 요 에디트 창에다 코딩을 하고 결과는 자동으로 콘솔 창이 나와요. 콘솔 창 이거 닫아도 되고 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만 유지하면 되죠. 요게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파이썬 코딩을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num 변수에다가 우리가 int로 캐스팅 한다. 이거 많이 설명했죠. input 숫자 하나 입력. 하나 입력. 자, 갈로 하나 더 닫아야 됩니다. 숫자 하나 입력하죠. 뭐 7이라고 입력하면 이거는 뭐예요? 인풋으로 받으면 문자 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로 캐스팅해 줘야 되죠. 그러면 7이 숫자 7이 num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if문을 어떻게 씁니까? if 쓸 때 요 밑에다 써도 되고요. 한 줄 엔터쳐가 한 줄 띄어도 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if 이렇게 쓰는 거예요. if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조건 씁니다. num이 0보다 크고 이게 참이면 밑에 뭐예요? 네 칸씩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눌러가 하나하나 이렇게 네 칸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엔터 치면 자동으로 네 칸 띄워져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인덴트를 해줘요. 네 칸 자동으로 띄워서 줍니다. 그래서 이게 참인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프린트문 해서 요거 포맷문 이거 배웠죠? 그죠?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응과 는 양수입니다. 점 포맷 제가 num 우리가 입력받았는 게 7이라면 이 7이 여기 들어가죠. 7 얻는 양수입니다. 이거 수행할까요 안 할까요가 중요하죠. 뭐예요? 여기 7 넣어보세요. 7 넣으면 0보다 커요. 7이 참이니까 이 문장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할 때 F5번이라 했죠? F5번. 자, 첫 번째 뭡니까? 이름 줘야 되죠? 뭐, 아무거나 파이썬 8명 정해주고요. 확정자 py가 붙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7이라고 입력하면 7은 양수입니다. 다시 실행해 볼게요. F5번 누르면 되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5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보세요. 아무것도 실행 안 되죠. 어떻게? 마이너스 5를 넣으면 얘가 뭡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요 문장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if 문이에요. 참일 때만 수행한다. 요게 if 문이고요. 요 예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이미 설명을 했는데 한번 더 할게요. if 조건이 참이면 실행 코드 1, 아니면 실행 코드 2. 그래서 조건이 참일 때요 블럭, if 조건 아래에 있는 요 블럭들을 여러 개면 여러 개다 수행합니다. else 아닐 때면 아닐 때 똑같이 네칸 들어가는 여러 개의 실행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 밑에 뭐 만약에 나이가 34예요. 34면 if 여기 34를 넣어보세요. 12보다 크다. 이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니까 OK를 찍겠죠. 이건 네칸 띄었죠. 아닐 경우는 NO를 찍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 OK를 찍습니다. 요 나이를 뭐 10으로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10으로 넣으면 요 조건이 거짓이 되면서 NO를 찍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코드 2-1 요 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쓰면 되죠. 숫자 하나 입력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if문 이번에는 num 이거 했죠? 이거 뭡니까? 2로 나눈 나머지. 가짜 표시 두개 한다 했습니다. 0. 이건 뭔 뜻입니까?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걸 말해요.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전부 다 짝수죠.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요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엔터 치면 자동으로 네칸 띄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린트. 요거는 뭐 포맷을 쓰겠죠. 첫 번째, 은는 짝수입니다. 포맷. 여기 들어가야 될건 우리가 입력했는 num이 될 거고요. 갈로 하나 더 닫아야 되죠. 요거는 프린트문에 대한 갈로가 되고요. 요 앞에는 포맷문에 대한 갈로가 됩니다. 그리고 아닐 때는 if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엔터 쳐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코딩하면 안 돼요.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제일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다 코딩을 해주셔야 돼요. else 아닐 경우는 엔터 치면 또 자동으로 네칸 들였어요. 네칸 들였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똑같은데 아닐 때는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카피해가 써도 돼요. 그 대신에 이게 뭐예요? 짝수가 아니고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입니다가 출력되고 아닐 때
홀수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6을 입력하니까 6은 짝수입니다가 찍히고요. 5를 입력하면 홀수입니다가 찍힙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뭐 어떻게? F5번 누르고 뭐 5 우리 책대로 안 해도 됩니다. 해보고 싶은 숫자 한번 넣어보세요. 17 넣으니까 17 얻는 홀수입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볼까요? F5번 누르고 24 24 얻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if, elif, else 이렇게 가요. 이게 다른 언어 같으면 어떻게 돼요? if, else if라 하죠.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elif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언어하고 다르죠. elif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lse입니다.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와 다르게 스위치 문이 없어요. 스위치 문이 없기 때문에 다중 조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if, elif, elif, elif 마지막에 else 이런 형태로 쓰셔야 돼요. 요게 이제 다중 if죠. 다중 조건이에요. 다중 조건인데요. 자,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실행 코드 1을 수행하고요. 조건 2가 참이면 실행 코드 2를 수행하고요. 1도 2도 아닌 나머지 경우는 실행 코드 3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이렇죠. 나이를 입력받는데 나이가 7보다는 크고 14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뭐요? 초등학생이에요. 그럼 초등학생이 아니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20보다 작으면 중고생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에도 안 걸리고 이 조건에도 안 걸리면 성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에 else를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예문을 한번 해볼게요. 3-1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자, 먼저 텍스트라는 변수 그 다음에 input 알파벳 입력. 자, 여기는 뭐 캐스팅한 게 없으니까 문자열 그대로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if문 씁니다. if 한 칸 띄우고 첫 번째 텍스트가 is upper. 이거 했었죠, 우리. 그렇죠? 뭡니까? 이거 대문자인가를 판별하는 거잖아요. 대문자인가. 콜론 붙여야 됩니다. 반드시 콜론 붙여야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게 만약에 대문자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print 대문자. 이렇게 해주고요.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조건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el, else if 아닙니다. elif입니다. elif, text.is lower. 이게 소문자죠. 했습니다. 이미. 지난 수업에서 했고요. 만약에 우리 입력받았는 게 소문자이면 뭐라고 찍으면 돼요? 여기서 print 소문자. 그럼 대문자도 아니고 소문자도 아니다 할 때 마지막에 그 외란 뜻이 else죠. else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print 이거는 대문자도 소문자도 아니니까 대소문자 대소문자 구분 불가능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다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거 뭐예요? 아무거나 소문자
이렇게 나오죠. 글자를 입력해 보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했을 때 이번에는 이거는요? 대문자. 다시 한번 더 실행해 볼게요. 이거는요? 대소문자 구분 불가능.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 물론 다양한 예에서 뭐 여러 사례로 이렇게 적용시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뭐 is upper, is lower 이런 함수들을 한번 활용해서 if문에 적용시켜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while문 해야 되는데, while문 하기 전에 if문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if문을 한번 더 해볼 건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제가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낼게요. 시험을 치는데요. 시험을 치면 이제 점수가 나와요. 뭐, 학교 시험 치면 0점부터 해가 100점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90점 이상요.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70 미만, 69부터죠. 70 미만. 70점 미만은 전부 다 F.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점수를 입력받았어. 요거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자, 그러면, 뭐, 여기다가 아무거나 변수 이름은 뭐 점수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점수 입력. 사용자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점수 입력해가 가급적이면 얼마에서 얼마 사이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더 좋겠죠. 0에서 100 사이의 점수를 입력하라는 거죠. 0에서 100 사이의 점수를. 자, 그러면 자, 천천히 한번 코딩을 해봅시다. 이렇게 if 점수가 얼마 이상이면 90점 이상이니까 갖다 표시도 해줘야 돼요. 그죠? 90점 이상이면 A학점? A학점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들어쓰기 4개죠. 그리고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비교할 때 EL IF라 하죠. 그래서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B학점. 또 조건이 또 들어가죠. EL IF 점수가 이번에는 70점 이상이면 C학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뭐합니까? 나머지 else입니다. else하고 콜론 여기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print 마지막은 F학점이죠. 나머지 그 외에는 F학점이다.
볼게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 F5번 눌러서 77점 시작점이겠죠? 어? 에러 나요. 왜 그럴까요?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입력받으면 얘는 뭐예요? 항상 스트링으로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얘를 뭐 해줘야 됩니까? 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인트로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자, 77점 시작점이죠. 물론 다른 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45점 네.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그 if문을 활용한 예제죠. 자, 그 다음에 while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hile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이 조건이 3일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 구간을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칸 들였어야 돼요.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실행 코드를 계속 수행합니다. 실행 코드가 두 개 있으면 두 개를 계속 수행하는 거고요. 세 개 있으면 세 개 다 네 칸 들어서 있으면 세 개 다 이렇게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조건이 언제까지? 참일 때까지. 조건이 참일 때까지는 계속 반복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거짓이면 거짓어야 반복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A가 0보다 같거나 크면 실행, 작으면 정지. 어떤 걸 입력받죠? 여기에 입력받아가 이제 숫자로 바꿔가 A가 0보다 크면 실행 하고 또다시 입력받아요. A를 또다시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기 또 입력받는 걸 조건에 넣어가 비교하는데 또 0보다 크면 또 실행. 0보다 클 때는 계속 실행이지만 언제 끝납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끝나요. 0 이상일 때는 계속 실행하는 거죠. 해볼게요. 이것도 직접 해봅시다. 자, 프린트로 프린트 이렇게 사용자한테 어떤 매뉴얼 식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출력을 해주면 좋죠. A가 0보다 같거나 크면 실행을 하고 콤마 작으면 정지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 문구를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A 입력받았는 걸 A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숫자로 뭐 바꿔줘야 되죠. 문자열이니까요. 인풋을 사용하면 문자열을 리턴하기 때문에 인트로 캐스팅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숫자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while문 A가 0 이상이면 여기 참이죠. 참이면 요 구문을 계속 실행해요. 네 칸 들을 쓰는 거가 같은 블럭이니까 요 구문을 계속 실행해요. 뭐 프린트가 뭐 하면 돼요? 실행을 찍고 다시 입력 받죠. 왜? 다음번 입력을 위해서. 그래서 요거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카피해가 써도 됩니다. 요 자리에. 요렇게. 다시 A를 입력받다가 요거 수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여기 조건 또 넣어보는 거죠. 입력받았는 거. 너가 또 참이면 또 실행해가 또 다시 입력받다가 0 이상이면 또 다시 실행 또 입력받고 0 이상이면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아닐 때 0보다 작아야만 요걸 벗어나게 되는 거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5, 7. 전부 다 0보다 커요. 0보다 큰 숫자를 넣으니까 계속 실행해요.
근데 0보다 작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3 끝나요. 프롬프트 빠지잖아요. 콘솔 표시 나오죠? 3개짜리. 그죠?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숫자를 입력받으면 계속 수행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3을 입력받았어. 그럼 3을 넣죠. 이건 뭐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럼 더 이상 요 구문 수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요. 요 밑으로 빠져나오니까 프로그램 종료입니다. 프로그램 종료예요. 이게 while문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무한루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while을 항상 참인 조건으로 실행하면 멈추지 않고 반복하는 무한루프 상태에 빠집니다. 계속 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참이면.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계속. 무한루프에 빠질 위험이 있는 코드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요 예문을 보면요. var1이라는 변수에 7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값이 뭐라고요? 7이라 했죠. 그러면 9하고 비교해요. 같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꼴. 느낌표 이꼴 같지 않다 했죠. 그럼 7하고 9는 같지 않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이렇게 계속 찍히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계속. 이 밑으로 빠져나와야 정답입니다인데, 빠져나오질 않아요. 이 밑으로 빠져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9. 9. 거짓이 돼야 되죠. 참이면 계속 수행하니까 거짓이 되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한루프에 빠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밑에 예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보세요. A는 얼마예요? 10입니다. A는 10이고요. 10보다 같거나 크면 실행. 10이 들어가니까 계속 실행이에요.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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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이것도 무한루프예요. 그죠? 만약에 무한루프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C 누르면 됩니다. 블럭을 걸어주세요.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컨트롤 C 눌러서 강제 브레이크를 걸어서 종료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n번 반복하기 예제인데요. i는 0입니다. i는 0이고, 자, 0을 넣으니까 뭡니까? 뭐 실행 코드 하고 이제 1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1 넣고요. 또 비교해 보고 n하고 비교하고. 실행 코드 또 다시 1 증가하는 거예요. 요거는 1씩 증가라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1 증가가 또 조건 비교하고 실행 코드 또1 증가하고 이렇게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자, 옆에 거 한번 볼게요. i는 0이죠. 자, 0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참이니까 헬로 찍어요. 그러면 1 증가하죠. 그러면 현재 0에서 1을 증가하면 뭐예요? 1이죠. 1을 넣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헬로를 또 찍어요. 1에서 1 증가하니까 2죠? 2를 여기다 넣어봐요. 2를 여기 넣으면 또 참이니까 헬로를 찍어요. 2에서 1 증가하니까 3입니다. 3을 넣어봐요, 이거. 같으니까 이건 거짓이죠. 그럼 더 이상 수행 안 합니다. 몇 번? 3번 헬로를 찍는 거죠. 헬로를 3번 찍게 됩니다. 자, 그 예문인데, 3-1. n번 반복하기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n은, 또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int, input, n. 프린트 n은 n-1.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요 예제처럼 예문처럼 오를 입력했어요. 그럼 여기 오가 들어가죠. 얘는 while문에서요 숫자가 있으면 전부 참으로 인식해요. 숫자가 0이면 거짓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 5를 넣었어요. 5를 넣으면 얘가 어떻게 해요? 5 찍죠? 그럼 n이 5예요. 5에서 5라 했죠. 5에서 1 빼면 4죠. 4를 이 안에 집어넣잖아요. 4, 요거 3이죠. 그럼 4를 또 찍어요. 4에서 1 빼면 3입니다. 3, 참이죠. 3을 찍고 3에서 1 빼면 2. 2를 찍고 2에서 1 빼면 1. 1을 찍고 1에서 1 빼면 0이죠. 0이에요, 0. 더 이상 안 찍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0일 때.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창 닫고 갈게요. 이 밑에 내려가 버리니까 F5번 누르고 5를 넣으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5, 4, 3, 2, 1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1에서 5까지 숫자 반복하는 겁니다. 1에서 5까지 반복하는 거. 자, n은 얼마입니까? 1이죠. 1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참이죠, 여기. 5보다 작거나 작다? 그럼 1 찍고, 1 증가하면, 1에서 1 증가하면 2가 되죠. 2를 여기 넣죠. 그럼 2는 요 조건에 비교하니까 참이에요. 2를 찍고, 또 2에서 1 증가하면 3이죠. 3을 여기 넣으니까 참이에요. 3 찍고. 3에서 1 증가하니까 4예요. 4 조건이 맞으니까 찍고 4에서 1 증가하니까 5. 5도 조건에 맞죠? 가짜 표시가 있으니까. 그럼 5를 찍고 5에서 1 증가하면 뭐예요? 6이죠. 6은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에서 5까지 찍었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n은 1. while n은 5보다 작거나 작을 때까지. 이거는 1씩 증가하라고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해서 F5번 누르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yes를 입력하면 반복하기. 그러면 yes 입력하면 또다시 찍고 뭔가를 입력도 받겠죠. yes를 입력받으면. 그럼 yes가 아닌 다른 글자를 입력하면 끝나겠죠. 자, 한번 볼게요. yes. 자, 초기 값이 yes입니다. 텍스트라는 변수에 yes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while문으로 조건이 들어가죠. 텍스트에 들었는 값이 가짜 표시 두개 해야 됩니다. yes이면, 이게 뭐예요? 참이면. 참이면요.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또다시 여기서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죠. input yes 입력 시 yes 입력 시 반복. 이런 식으로 계속 입력받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같은 레벨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들쓰기 하면 안 되죠. 프린트는 뭐예요? while문을 벗어놓는 거죠. 다른 그룹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종료 적어줍니다.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yes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참이니까 또다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yes. 보세요.
되죠? 그러면 yes가 아닌 다른 거 아무거나 이건 yes가 아니잖아요. KK 끝나죠. 종료. 보세요. yes이면 요 계속 수행해요. 계속 수행하는데 만약에 제가 입력했는 게 KK예요. 여기에 그럼 yes하고 같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입력 안 받고 요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 while 문을 벗어나니까 요 밑으로 떨어져서 종료를 수행. 종료를 수행.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 또는 이가 입력될 때까지 end란 뜻이네. 그죠? 이 소문자 이 혹은 대문자가 입력될 때까지 반복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것도 하면서 설명할게요. 바로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input 이렇게 소문자 e 또는 대문자 e 입력 시 종료 이렇게요. 그다음에 while 문쓸 겁니다. while 문 텍스트 느낌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equal 이거 같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뭡니까? 소문자 이가 아니고 텍스트 느낌표예요? 대문자 이가 아니면 대문자 이가 아니면 대문자 이가 아니면 콜론 붙입니다. 따옴표. 이게 제가 보세요. 여기서 엔터 치니까 요로 오면 안 돼요. 네칸 띄어야 되는데 왜? 뭔가 의심해 볼수 있죠. 제 코드 잘못 적었어요. 왜냐면 따옴표 안 닫아줘서 그래. 문법이 틀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법이 맞으면 지가 알아서 딱네칸딱 들어가죠.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다시 입력받는 거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가 써도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종료.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5번 누르고 실행해서 아무거나 입력하는 거예요. K. 계속 되는 거예요. H, 대문자, 뭐, G, E를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종료가 되겠죠. 대문자 E 입력해도 종료가 됩니다. 그것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그죠? 해서, 뭐,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해 보는 거고, 대문자 E를 입력해 볼까요, 이번에? 대문자 E도 종료가 됩니다. 이럴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while문 있죠? while문을 사용하는 문법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while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했다면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왜 사용하는지, 어떨 때 사용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 문법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어디다 써먹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문제를 하나 제시해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 제시할 거냐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사용자한테 비밀번호를 입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비밀번호를 네 자리만 입력받게. 네 자리만. 근데 비밀번호 네 자리 입력받아야 되는데요. 네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5자리 받으면 다시 입력 받아야 되죠. 3자리 입력 받으면 이거 문법이 틀렸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4자리니까 다시 입력 받아야 돼요. 4자리면 오케이. 이렇게. 비밀번호를 출력해주고 오케이. 이거 문자 보세요. 비밀번호 4자리 입력 받는데 4자리가 아니면 다시 입력 받게 합니다. 자, 요거를 한번 구해보세요. 요거 구하신 분은 그룹 채팅창에 한번 코드 한번 올려보세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뭐 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글쎄요,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든 제가 첫날 그 파이썬 깔 때 막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딩할 때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죠? 뭔가 배울 때 두려워하면 빨리 못 배워요. 제가 어릴 때 그 보니까요. 컴퓨터 고장 나면 뭐 또 고장 날까 봐 뚜껑을 못 열어 보잖아요. 근데 뚜껑 열어본 친구들은 잘 고쳐요. 뭐 뺐다 꽂았다 메모리 교체 CPU 교체가 뭐 자기가 스스로 막 두려움 없는 친구들은 막 고쳐요. 그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프로그램 쓰다 보면 깨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깨지면 다시 깔면 돼요. 다시 깔면 되는데 이게 두려움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고장 나면 어떡할까 싶고 돈 주고 맡기잖아요. 그래서 뭐 컴퓨터 가게나 뭐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고요. 근데 이걸 또 매번 부탁하거나 매번 돈 주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윈도우는 보통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다시 까는 게 좋아요. 홈에다 하고 다시 까는 게. 왜냐면요. 우리 그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원리냐면요. 자, 이사를 갔어요. 어떤 집에. 그러면 물건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물건을 수납장 어느 수납장에 뭐가 있다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가 빨리빨리 찾아갔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돼 버리면요 아무데나 막 넣게 되거든요. 바쁘다 보니까 뭐 출근하기 바쁘고 뭐 학교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넣다가 나중에는 물건을 못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옷장 정리 한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불장이라든지 뭐 책상 정리를 한번 하잖아요. 그럼 또 그 한동안 또 잘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윈도우도 뭐 윈도우 아닌 다른 운영체제를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쓰다 보면요. 위치가 깔끔하게 딱딱딱딱 들어가다가 나중에는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해버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규칙적으로 이렇게 정돈된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이렇게 그 조각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다 보니까 컴퓨터 굉장히 버벅거리고 느려져요. 그러니까 최적화된 환경이 아닙니다.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그러니까 막 컴퓨터 막 느리고 악성코드 걸렸다 막 하면서 막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밀어야 되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풀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한번 그 시간을 드렸는데 뭐 이거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예, 어머. 네. 다른 분이 이제 예. 올려주셨는데. 시간 걸린다고요? 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보니까 잘 풀어주셨는데요.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여기다 쓰면 되잖아요. 그죠? 비밀번호. 비밀번호. 사용자한테 네 자리. 이렇게. 이렇게 입력받으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뭐, 이 변수도 뭐 이대로 써도 되는데 좀 연관성 있게 보통 이렇게 많이 하겠죠. 이렇게 PWD. 자,
어떨 때 다시 입력받아야 돼? 네 자리가 아닐 때. 네 자리가 아니면 다시 입력받아야 되죠. 그러면 같지 않다 표시를 써야 되고요. 뭐, 요게, 뭐가 아닐 때? 네 자리, 4. 요거는 뭡니까? 요거의 길이, PWD의 길이, 이거 문자열의 길이는 우리 그 L, E, N 해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함수죠. 그러면 이 비밀번호의 길이를 구해서 네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입력받게끔 해서 이걸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네 자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케이 하고 사용자한테 사용자가 입력했는 비밀번호를 한번더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 보세요. 따옴표, 이거 문법이 좀 틀렸죠? 지우고요. 다시 F5번 누르고. 네 자리 아닌가 한번 해볼까요? 세 자리죠. 다시 입력받으라는 거. 그래서 또 다시 입력받습니다. 이것도 네 자리 아니니까 다시 입력받아요. 네 자리일 때만. 1, 2, 3, 4. 네 자리죠? 이렇게. 오케이. 우리가 이런 걸, 유효성 체크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회원가입할 때? 그죠? 회원가입할 때, 뭐, 이름은 몇 글자 이내로 하세요. 제목은 뭐, 어느 정도, 주소는 어느 정도 하세요. 뭐, 비밀번호 몇 자리, 영문자 하나 포함하세요. 뭐, 특수문자 포함 하나 하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입력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검증하잖아요. 이거 유효성 체크라 하죠. 유효성 체크에 이 while문 많이 사용해요. 하나 더 해봅시다. 비슷한 거. 유효성 체크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낼 거냐면요. 이것도 해보세요. 점수. 점수는 0에서 100점만 입력받게끔 해야 돼요. 실수로 만약에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잘못 입력받으면 안 되는 점수가 뭐예요? 이런 거. 70 입력하다가 0이 하나 더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점수를 입력받게끔 나와야 되죠. 점수. 뭐. 이런 식으로. 물음표 할까요? 이게 낫겠네. 또 이렇게 뭐예요? 뭐, 마이너스 5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입력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정상적인 점수죠. 그러면 뭐예요? 오케이. 이렇게.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거? 자꾸 도전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뭐, 처음 배울 때 뭐, 틀리면서 배우잖아요. 그죠? 자전거 배울 때, 많이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뭐가 잘못됐다. 이걸,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똑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이렇게 가듯이 코딩할 때 많이 틀려요. 처음에 수시로 틀립니다. 근데 이걸 두려워하면 빨리 발전 못해요. 그렇죠? 자신감 갖고 틀리면 어때? 또 제대로 배워가 제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편한 마음 갖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배우실 때. 그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응용이죠. 응용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 대학에서도 보통 뭐, 한 과에 한 60명 되면,
그 수업 딱 진행하면 이해하십니까? 하면 손드는 친구 한85% 정도 돼요, 평균. 그러면 대부분 이해해요. 뭐 수업 제대로 안 듣거나 뭐좀 많이 놓치거나 이러면 이해를 못 하겠지만 대부분 들으면 대부분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한85% 정도의 학생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걸 갖고 뭔가 응용해 보세요. 이걸 변형해가 뭐 짜보세요 해가지고 짤수 있는 친구들은 한 5명 정도밖에 안 돼.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짤수 있는 능력 이게 응용이거든요. 응용. 응용까지는 쉽게 안 됩니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할때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이해에 둬야 될까요? 응용에 둬야 될까요? 목표를 응용에 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해, 물론 이해는 필요해요. 근데 이해가 돼야 응용이 되겠죠. 근데 이 코딩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응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한번 보고 만다. 한번 보고 그냥 말겠다. 이건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공부할 때. 응용되는 단계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까요?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점수죠. 점수. 점수. 여기 사용자한테 조건을 알려주는 거죠. 0에서 100 사이에 점수를 입력해라. 이거 물음표로 하면 더 좋겠죠? 변수 이름도 이왕이면 매칭되게 해주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똑같이 이거 똑같이 한번 더 적어줘요. 여기에다 뭘 찍으면 돼요? 오케이 해가? 뭐만 바꿔주면 됩니까? 이거. 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 부분. 그죠? 나머지는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점수일 때만 다시 입력받게끔 돼 있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점수가 될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올바르지 않으려면 이 점수가 0보다 작으면 음수죠. 그죠? 0보다 작으면 다시 입력받아야 돼요. 0보다 작거나 자, 오아가 있죠. 오아. 전에 했죠. 엔드. 오아는 또는이고요. 엔드는 동시에 만족한다 했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100보다 크면 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크면 101점 이렇게 하면 다시 입력받아야 돼. 그 외에는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F5번 해서 잘못된 점수 뭐700 이거 뭐가 문제죠? 이 점수를 스트링 인트로 바꿔야 되죠. 이게 그죠? 이걸 뭘로? 이거는 문자열로 처리하면 안 되죠. 인트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인트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고쳐가면 돼요. 오류 나오면 겁먹지 말고 천천히 아 원인이 뭔가 이렇게 보고 하나씩 꽂혀나가면 됩니다. 700. 70 입력하려고 하다. 0 하나 더. 101. 여기도 문제가 나왔는데요. 타입 에라.
볼게요. 700, 101. 아, 왠지 알았어. 여기에 인트 이렇게 해놓고, 여기 밑에서는 또다시 이거 안 정해줬잖아요. 똑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도 인트죠? 그죠? 인트. 이렇게 가야 되겠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했을 때는 되는데, 그죠? 두 번째는 적용이 안된 거잖아요. 두 번째 입력 받았을 때. 그래서, 700. 그 다음 1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50. 안 되죠. 그럼 우리 정상적인 점수 한번 해볼까요? 55점.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두개 정도 같이 해결해 봤어요. 그죠? 이 문제 해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게 그거죠? 아, while 문은 이럴 때 쓰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면,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 풀이 할 때, 아니면 어떤 코드를 짤 때, 이렇게 요 구문을 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기타 제어문입니다. 기타 제어문인데요. continue, break, pass. continue는 해당 단계만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간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continue. continue가 뭐냐면요. 여기 있네요. 일단은 continue 이전에 이거는 뭐좀 이따 다시 배우고요. 뭐부터 배워야 되느냐면요. 우리 포문부터 배울게요. 포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포는 반복문입니다. 그 우리 반복문으로 while문 배웠죠. 그죠? 포와 while문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while문은 어떤 조건이 중심이 됐어요. 조건. 그죠? 몇 번이 반복될지 모를 때 조건만큼 반복해라. 이 뜻이에요. 특정 조건만큼 반복해라. for는요, 우리가 이미 횟수를 알때 많이 사용해요. 몇번 반복해야 될지 횟수를 모를 때는 while문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고요. 우리가 몇번 반복해야 될지 횟수를 알때 이제 포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포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 이렇게요. 포.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씁니다. 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I 해가 쓸게요. 그 다음에 in 한칸 띄우고 여기에 이제 범위 랭 이렇게 씁니다. 랭이라는 게 범위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10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들여 쓰는 거죠. 몇 칸? 네 칸. 뒤에 여기 콜론이 붙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콜론. 그죠? 네칸 띄우고. 자, 이렇게 하면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0에서 9까지. 이거는 10개란 뜻이에요. 10개를 반복, 10번 반복해라는 건데요. 숫자가 이제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하니까 어디까지 돌아가겠습니까? 9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반복해라 하면 처음에 i가 얼마입니까? 이 i가 0이에요. 0을 찍고 그 다음에 1 증가해서 1을 찍고 1또 증가해서 2, 3, 4 해가 어디까지?
국까지 찍게 되는 거야. 국까지. 자, 요거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시작이에요. 1부터. 이거는 어디까지? 10까지. 해가 1에서 10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전에 슬라이스 설명했죠, 제가. end 마이너스 1. 여기서도 적용돼. end 마이너스. 그러면 1부터 9까지가 찍혀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 사용법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 사용법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에서요, 좀 전에 continue가 있었죠. 해당 단계만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간다 했잖아요. 그죠? 해당 단계.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걸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더잘될것 같은데. 이거 한번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찍고 싶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찍고 싶습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찍었어요. 먼저 분석을 잘 해야 돼요. 뭐가 없습니까? 1, 2, 오, 3의 배수 안 찍었네요. 4, 5, 6도 3의 배수니까 안 찍었죠. 7, 8, 9. 9도 3의 배수인데 안 찍었죠. 이거 어떻게 짤까요? 그럼 1에서 10까지 찍으려면 이거 한개더 많게 해야 됩니다. 11,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11,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우리 if 문 써서, 3의 배수일 때는 안 찍죠. 그죠? 3의 배수가 아닐 때만 찍었죠. if 어떻게 하면 됩니까? i를 3으로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을 때만 찍나요? 3의 배수가 아닐 때 느낌표하고 equal하면 3의 배수가 아니면이죠, 이거. 그죠? equal하면 3의 배수고요. 요럴 때만 찍겠다. 요거 우리가 포하고 if를 같이 쓴 경우죠. 포하고 if를 같이 쓴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1, 2, 3 빠졌죠? 4, 5 빠졌죠? 7, 8, 9 빠졌죠? 요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3의 배수만 빼고 찍었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3의 배수는 얘를, 자, 그럼 무조건 프린트 할게요. 일단은 모든 수를 다 프린트 하려고 하면 여기서 프린트 i.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if i가 퍼센트 3. 여기 3의 배수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건너뛰면 되죠. 밑으로 안 내려오고 건너뛰면. 이건 뭐예요? 3의 배수이면 어떻게 한다? 이건 어떻게 돼요? 처음에 1.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요거 수행 안 하죠. 그죠? 요거는 if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네 칸드가, 총 8칸드가 있죠? 요 조건에 해당하는 거니까, 1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찍어요. 그 다음에 증가해가 2죠? 2를 넣어도 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찍어요. 그러면 3이면 어떻게 돼요?
컨티뉴를 만나면 밑으로 안 빠져요. 이 프린트문으로 안 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3일 때는 건너뛰라는 거예요. 3일 때는 건너뛰고 그러면 4 찍고 5를 넣으니까 찍고 이번에 6이니까 또다시 뭐예요? 밑으로 안 찍죠. 6일 왜? 건너뛰죠. 3일, 3회 배수일 때는 건너뜁니다. 안 찍고. 해볼게요. 자,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제가 좀 전에 그, 같지 않다 대신에 이제 같은 걸 사용해서 컨티뉴 문을 활용해서 똑같은 문제를 풀었어요. 그죠? 컨티뉴 문의 특징은 뭐예요? 요 조건에 해당하면 컨티뉴를 만나면 밑으로 안 빠집니다. 원래 얘는 4의 그룹이에요. 전부 다 4칸 여기까지 전부 다 4의 그룹이지만 같은 그룹이지만 이 밑으로는 안 내려와요. 이 컨티뉴를 만나면 바로 그냥 숫자만 증가하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컨티뉴예요. 그러니까 해당 단계만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예문을 보시면 이거는 뭡니까? 1에서 10까지죠. N-1이니까 5일 때는 뭡니까? 안 찍고 건너뛰죠. 5일 때는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5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1에서 10 찍을 때 여기 5가 빠져있죠. 똑같은 느낌의 예문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브레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제어를 중단하고 빠져나간다. 예, 제어를 중단하고 빠져나가요. 브레이크인데요. 여기 봐요. 1에서 10까지 찍으라 했는데 아이가 오면 더 이상 수행 안 합니다. 원래 10까지 해야 되는데 5를 만나자마자 빠져나가요. 5 안 찍히는 거죠. 1, 2, 3, 4, 5를 딱 만나니까 더 이상 안 찍고 빠져나가니까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더 이상 반복을 안 하고 그냥 빠져나와요. 탈출입니다. 브레이크는 탈출입니다. 제어 문을 중단하고 빠져나간다. 주로 브레이크 문은 while 문에서 많이 사용해요. while 문. 자, 우리 while 문에다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루프죠. 무한루프입니다. 영원히 탈출 안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 i는 0이에요. i는 0인데 i를 어떻게 합니까? 증가하는 거. 일식 증가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일식 증가하겠죠. 똑같은 구문인데요. 이 우리가 배정 대입 연산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도 일식 증가, 이것도 일식 증가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좀 더 간결하게 보이죠? 근데 쉬운 표현으로 할게요. 일식 증가입니다. 자, 1 증가하면 처음에 i가 1이죠. 그 다음에 또 i를 찍어볼게요. 지금 현재 i를 1 증가해서 찍었으니까 1. 그 다음에 또 하면 2, 3, 4 해가 계속 돌아가요. 무한히 반복되면서 숫자 계속 증가하면서 계속 영원히 계속 이거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벗어나고 싶어요. 언제 벗어나고 싶어요? 10까지만 찍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i가 가다 표시 두 개 해야 됩니다. 10일 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가지 마라. 뭐예요? 그래서 요 밑에다 종료라는 걸 찍어놓을게요. 같은 레벨이죠. Y라고 메인의 그 최상위 레벨이죠. 종료.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볼게요. 10까지 하고 종료가 되고 10까지 만약에 요거를 2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까지 하고 종료가 돼. 20까지. 자, 요럴 때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 구간이죠. 반복 블럭이에요, 전부다는. 요게 이제 while문의 반복 구간인데, 이 while문의 반복 구간을 탈출할 때 쓰는 게 break. 자, pass.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데, 이거 굳이 왜 있어야 될까? 그게 또 중요하죠. 물론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쓰는지가 더 중요해. 패스는 아무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1에서 10까지 찍으라고 하는데, 5일 때 패스 하니까 아무 작업도 안 해요. 이거를 왜 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왜? 왜 하는지. 뭐냐면요.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설계할 때, if A가 5보다 크면, 만약에 문화상품권을 줄 건데요. 5보다 크면, 줄긴 줄 건데, 얼마 줄지 확정이 안돼 있어요. 5천원짜리 줄지, 만원짜리 줄지. 나중에 회의 정하고 나면 여기다 코딩해야지 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에러나. 아, 이거는 나중에 결정되면 코딩할게. 패스. 이러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안 나요. 아닐 경우는 얼마짜리를 줄까? 아닐 때는 3,000원짜리를 주겠다. 뭐, 이거 결정이 안 났어요. 이거면 패스 이렇게 놓으면요. 이거 실행해도 오류가 안 나요. 아, 잠깐만. A가 뭔지는 적어줘야 되겠다. 그죠? 위에서. A가 10이라고 할까요? 보세요. 오류가 안 나요. 근데 이건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코드를 박아 넣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비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다른 코드도 짜야 되는데. 오류가 나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코딩할 테니까 일단 패스하자. 이것도 나중에 코딩할 테니까 일단 패스하자라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나중에 코드를 넣겠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 요거는 문화상품 아 10,000원짜리 주기로 했어. 그럼 이제 결정되면 여기다 뭐 하면 돼요? 10,000원짜리 주기로 했으면 여기다 10,000원. 아닐 경우는 이제 확정되면 여기 넣어주면 돼요. 바꾸면 돼요. 패스 대신에 해서 10,000원 이렇게 돼요. 이럴 때 쓰는 게 패스예요. 왜 쓰는지, 어떤 용도로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문 중첩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좀 전에 if 문을 배웠습니다. 근데 if 문 안에 if죠? if 안에 if 중첩이라 그러죠. 이거는 어떤 예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 하면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예로 이거를 그 우리 옛날 그 우방랜드 이월드 카드잖아요. 이월드. 이월드가 구분을 해보면요. 그 요금을 야간권, 오후에 입장하면 야간권이잖아요. 야간권 있고요. 크게 보면 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종일권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야간권일 때는 뭐 1이다, 종일권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간권도 또 나눠져요. 어떻게? 야간권도 성인, 대인일 때 1, 야간권도 소인일 때 요금이 또 틀려지죠.
종일권도 마찬가지예요. 대인일 때 1, 소인일 때 2. 요런 걸 짤 때 중첩 if를 쓰는 거죠.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 야관권인지 종일권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고요. 만약에 야관권이면 또다시 이제 대인인지 소인인지를 판별해야 되죠. 종일권이더라도 대인인지 소인인지 판별해야 되죠. 요럴 때 쓰는 게 if 안에 if, 중첩 if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예문이 있어요. 자, 나이를 입력받습니다. 나이를 입력받아요. 그럼 여기 age, 여기에 나이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7보다 작으면, 자, 이거 코딩하면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int input 나이 입력 이렇게요. input 나이 입력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에서 if 7. 크게 보면요, 7세보다 작으면 어떻게 코딩할까 모르겠다. 일단 패스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el if, 이번에는 19세보다 작으면, 얘들은 뭐예요? 청소년 아닌가요? 학생들이죠. 19세부터. 그럼 이렇게 패스해놓고 나중에 이제 정해지면 코딩하면 돼요. else. 그 외에는 성인이겠죠? 요것도 패스. 이렇게 놓고 이제 하나씩 정하면 돼요. 어. 7세보다 작으면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 print you are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19세는 여기 뭐 하면 돼요? 학생이죠, 전부. 학생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학생입니다. 하고요. 여기는요? 성인입니다. 성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나이에 따라 7세 이하는 유아, 19세 이하는 학생, 그 외는 성인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if예요. 그죠? if문인데요. 다중 if였죠? 근데 이제 중첩 if라는 거는 이걸 보니까, 학생인데 학생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학생 보니까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네. 19세 이하일 때는 또 if 안에, 이것도 if 안에 또 if 안에 소속된 if를 이렇게 넣어서 구분할 수 있겠죠. 더 세분하게. 그러니까 여기 if 안의 if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레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if 구분을 해보니까 나이가 13일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또 들쓰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16세 이하일 때, 그리고 그 외에는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또 학생 중에 무슨 학생? 초등학생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 초등학생입니다. 13세 이하죠? 자, 여기는 16세 이하니까
중학생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거는 고등학생입니다. 학생이긴 한데 이제 또 드세 분화하게 요렇게 이제 요 if 안쪽에 있는 작은 범위의 if죠. 안에 소속되어 있는 if 이걸 우리가 중첩 if라 하죠. 자 그럼 15세를 입력하면 학생이긴 한데 이제 중학생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요 사이가 아닌 뭐 6세를 입력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유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학생일 때는 또다시 소속이 또 나뉘어지는 거죠. 요것이 중첩 if입니다. 요거는 좀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죠? 저하고 포 안에 if 있는 거 뭐 했습니까? 좀 전에 3의 배수가 아닌 것 이렇게 찍었잖아요. 랭 할 때 시작과 끝은 한 개 더 많이 적어줬죠. 왜? 10까지 돌리기 위해서는 11 이렇게 적었죠. 이거는 뭡니까? 1에서 11까지인데 만약에 5가 되면 브레이크 하니까 1, 2, 3, 4까지만 하고 그 이상 수행을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있는 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 int input 제가 n을 입력받습니다. n 자, 그 다음에 1 한 개 더 많게 적어줘야 되죠. n 플러스 1. 우리가 입력했는 것보다 한 개 더 많게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콜론 붙이고 들어쓰기 해야 됩니다. if. 포 안에 if가 존재하죠. 요거는 뭐예요? 3으로 나누어 떨어진. 이건 뭡니까? 0으로 0이 돼버리면 뭡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X를 출력하겠다라고 하고요. 아닐 때, 이 들여쓰기 중요합니다. 그죠? 뭐예요? 들여쓰기를 똑같은 레벨로 적어야 되는데, 최상위로 빼버리면 안 되죠. 이것도. 어느 소속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3의 배수일 때는 X를 찍고, 아닐 때는 숫자를 찍어줍니다. I.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10을 넣죠. 10을 넣으면 보세요. 3의 배수일 때만 X, 6일 때도 9일 때도 이렇게 X가 출력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while 문과 if 문을 사용했는 건데요. 자, i가 0입니다. 한번 보시면 i를 0을 넣으니까 이게 참이죠. 10보다 작으니까 찍어요. 그럼 1 증가하는 거라 했죠, 이거? 1. 그럼 5하고 같으면 끝나는데 또다시 1. 1 찍고 1 증가하니까 2. 2 찍고 2 증가해서 3. 3 찍고 1 증가하니까 4. 그죠? 4 찍고 그 다음에 1 증가하니까 5. 5를 찍고 5니까 이제 뭐예요? 더 이상 그만하라고 브레이크 해서 벗어나죠. 이 while 문을 원래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즉 뭐 9까지 돌아가겠지만 얘는 뭐 그 전에 끝나는 거죠. 5면 이 while 문을 탈출할 수 있는 브레이크 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코딩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 1은 0, num 2는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데 정수로 캐스팅 해줘야 되죠. input n을 하나 입력받아서 숫자로 고치는 거고요. 이 while 문을 무한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한 루프 걸어놨죠. true니까요. 무한 루프 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num 이거는 1 증가하는 거죠? 1 증가하고요. 그러면 1 증가해서 이제 그 숫자를 찍는 거예요. 찍고, 그 다음에, if, num, 1과 2가 같으면. 2가 같으면 끝내라. 이건 우리가 입력했는 거죠. 5면 5까지, 7이면 7까지 찍겠죠. 우리가 입력했는 숫자하고 같아지면 브레이크잖아요. 그전에는 1씩 증가하면서 계속 무한루프 돌 건데.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 14. 보세요. 14까지 찍히는 거죠. 우리 체계에서는 5회가 5까지 찍혔죠. 자, 그 다음에 포문. 포문하고 포문을 넣습니다. 포 안에 포. 우리 이거 뭡니까? 중첩 포문이라고 하죠. 중첩. 이것도 중첩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몇번 돌까요? i는 2. 요거 한번돌 동안 얘는 세번 돌잖아요. 그러니까 총2 곱하기 3회가 총 6번 돌게 돼 있어요. 보시면 00. 이게 0과 1 이렇게 돌죠. 얘는 0, 1, 2 이렇게 도니까 00, 01, 02, 10, 11, 12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실제 예문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 in length. i는 1에서 6 하면 n 마이너스 1이니까 1에서 5까지 돌아가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자동으로 for, if for 한번돌 동안에 i가 한번 돌 동안에 안쪽에 있는 for는 j입니다. j in length 1에서 7 하니까 6번 돌죠. 1에서 6까지. 이거 한번 돌 동안에 이거는 6번 돌아가요. 그럼 총몇번 돌까요? 얘는 5번, 얘는 6번. 그러니까 총 30번이 돌아가요. 그래서 콜론 빠졌네요. 프린트 i와 j를 찍어 봅니다. 이거예요, 이거. 처음에 i가 1일 때 얘는 1에서 6까지 돌죠. 그러니까 1일 때몇번 돈다고요? 이 얘가 1일 때 1에서 6까지 돌죠. 그러면 2일 때도 1에서 6까지 돌고요. 3일 때도 1에서 6. 4일 때도 1에서 6. 5일 때도 1에서 6. 5까지 돌아가죠. 얘는. 그렇죠? n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for 안에 for를 쓰는 거. 중첩 for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내일 굉장히 중요하죠, 내일. 내일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뭐, 지금까지 설명했는 저어문은 다른 언어에도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도. 다른 언어에도 있어요.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다른 언어에도 있어요. 다른 언어에도 있는데요. 뭐냐면요. 뭔가 파이썬만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어떤 자료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리스트, 그 다음에 튜플, 그 다음에 셋, 딕셔너리.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내일 배워야 하는데요. 얘들은 강점이 있죠. 뭡니까? 우리 이걸 조합이라고 하죠. 조합.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군부대 같은 경우 보면 육해 공군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해군이 유리하고 어떨 때는 육군이 유리하고 어떨 때는 공군이 유리하잖아요. 우리 전략 게임 같을 때 보면 막 조합을 잘해야 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서로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돼요.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인데 어떨 때는 리스트를 쓰는 게 유리하고요. 어떨 때는 셋을 쓰는 게 유리해요. 어떨 때는 이제 조합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리스트가 뭐고, 튜플이 뭐고, 셋이 뭐고, 딕셔너리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얘들을 조합해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파이썬 중급 가면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파이썬의 요런 자료 형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다음 진도를 좀 수월하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게 다른 언어하고 거의 공통적으로 중복된 부분이 많았지만 내일부터 이제 수업해야 되는 부분들은 뭔가 파이썬만의 어떤 강점을 살린 이런 자료 형태 중심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수업 나가기가 이제 중간에서 잘릴 것 같다가 제가 이제 제어문까지는 빠르게 마무리를 했고요. 내일부터는 37페이지 리스트부터 그 다음에 하나씩 튜플, 셋, 딕셔너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